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스포츠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좀 흔하지 않은 스포츠터 중에는 그 뒤에 C가 붙는 모델이 있고 T가 붙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톱 모델은 여기에 바로 883C라고 해서 스포츠터 C라는 모델이 있고 여기 보이는 스포츠터 T 모델이 있습니다. 883T라는 모델은 저도 처음 만나볼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모델인데 T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터 T 모델은 제가 그 애증의 슈퍼로우라고 말씀드렸던 슈퍼로우를 베이스로 배기량 1200cc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기량 883cc도 충분히 2인 승차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출력을 주고 투어링을 위해서 특화된 몇몇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탠덤 시트, 대형 투어링 모델하고 좀 흡사하지만 약간 크기가 작은 스포츠터용 투어링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편안한 좌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좌석이 앞좌석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투어링 모델 특유의 통가죽 새들백이 원래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빠져 있네요. 어떤 타입의 가방인지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보여드리겠지만 마치 로드킹 가죽 새들백 같은 그런 모양으로 달려져 있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똑같고 일반적인 스포츠터 모델하고 조금 틀리게 할리 데이비슨 특유의 이렇게 핸들에 깜빡이가 붙어있는 이런 특유의 세팅이 아니라 그 깜빡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삭제됐다기보다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포크 쪽을 이동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옮겨서 장착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할리나 스포츠터 모델하고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한 건지 T 모델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할리 데이비슨 모델이고 15년식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처럼 신형 타입의 트립 스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깜빡이도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구형 모델은 아시다시피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는 양쪽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야 비상 깜빡이 작동한다는 걸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1200T 같은 경우는 스포츠터 연료 탱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포츠터가 피너 탱크를 사용하면서 연료량이 조금 부족한 거를 제가 예전에 슈퍼로우 설명드린 것처럼 대용량 탱크를 사용하면서 장거리 주행에 알맞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터를 생각하면은 아이언을 생각하시고 아이언 이전 모델, 아이언 이전의 그 날렵한 스포츠터를 생각하신다면 883R을 생각하실 텐데 슈퍼로우 버전으로 1200T 투어링 모델까지 양산을 했다가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대형 바이크, 큰 바이크 좋아하지 뭐 작은 바이크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는 조금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슈퍼로우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그런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슈퍼로우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슈퍼로우 베이스로 120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 1200T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희소성도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그런 1200cc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슨 슈퍼로우 1200T 모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특이한 모델 883C 보러 갈까?